271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에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에 따라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 긴 조문을 이렇게 딱 요약을 했어요. 아주 잘 요약을 했어요. 역시 7급 문제는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유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해서 때로는 당선인이 피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피고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돼요. 대통령 취임선서에 규정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자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자 헌법적 의무 69조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 선서를 한다. 취임에 즈음하여 딱 이렇게 하죠. 다른 헌법을 준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헌법적 의무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성실성을 규범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실성은 어떤 뭐 윤리적이란 도덕적인 영역이지 이거를 규범적으로 너 불성실해? 너 불법이야? 아니죠. 그래서 성실성은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대상이 되긴 없다. 그래서 직책을 성실해 아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적 의무에는 해당되지만 성실성은 규범적으로 이행이 과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에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돼요. 다만 전국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맞죠? 자 이게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런 개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전두환이 예전에 이제 정권을 탈취할 때 이런 개통을 하나도 밟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 요 조문이고 대통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어요.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없이가 아니라 행할 수 있다. 일반 사면 국회의 동의. 자, 일반 사면 국회 동의. 아, 중요해요. 일반 사면 국회 동의. 자, 긴급 명령권. 원래 법률의 효력을 갖는 어떤 이제 경우, 입법 영역, 법률을 만드는 영역 어디에 관해? 국회 입법 원칙이죠. 그럼 근데 대통령의 어떤 긴급 명령, 그러니까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 나중에 사후 승인만 받죠. 그래서 긴급 명령권은 어떤 중대한 어떤 저런 사변적인 사태, 어떤 저런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회 입법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헌법이 규정한 그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발생 우려 X.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저게 발생 우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게 되는 사전 예방적 X. 소극적으로 인정돼야지 공공복지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 X. 그래서 사전적 예방적 X, 적극적 목적 X.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는 국회의 사전 동의 아니라 사후 승인,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굉장히 비상사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해는 처분도 명령 지체 없이 국회의 사후 승인. 그래서 나중에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하는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 위임법, 자, 이거 좀 까다로워요. 자, 위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 용어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와는 별도로 독자적 규율을 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 위반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쟁이에요? 자, 법률에서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에요.
자, 위임하는 경우에 일본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자,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여기에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근데 추상적 용어가 어떤 사용했는데 추상적 용어를 사용했는데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사용했다면은 명확성 원칙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만 살피면 좋까지 따로 명확성 위배 원칙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고해. 자,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률에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위임과는 별도로 어떤 독자적인 영역을 구별할 때는 그때는 명확성 원칙이 문제가 되지만 하위 법률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포괄 위임 원칙 위반 문제로 포섭될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은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시 위임법 사용하는 추상적 용어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와 별도는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명확성 위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난 때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 문제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 무슨 행정명령이라든지 그 뭐 시행명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포괄 위임 금지 준수해야 되죠. 근데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 소송과 관련된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역이 있다면 완화될 수가 있어요. 자, 70번의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대법원 규칙 수감을 이원적으로 준수해야 되는데 다만 대법원 규칙 내에는 소송에 관한 절차 같이 법원의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정도는 완화될 수 있어요. 시험에 출제되기 좋죠? 자, 279번. 자, 변시 문제인데 보통 어떤 판례가 나오면은 최신 판례가 나오면은 어떤 결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언제 판례가 설시된 어떤 법리와 관련된 어떤 영역을 출제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부분을 냈어요. 시험장에서는 좀 까다로운데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쟁점이 뭔지를 먼저. 심판대상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제 다툰 거예요. 그러면 자 근로기준법은 어떤 근로자의 어떤 뭐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종업원 한두 명 이렇게 쓰는데 근데 뭐 해고할 때도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게 되고 하면은 거기 이제 망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뭐 4인 이하 사업장에 이제 적용되는 경우에서는 좀 완화해서 거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종례는 이제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종례는 막 1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다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이렇게 좀 넓혀온 거예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어떤 그렇게 노동법의 어떤 개정 영역을 살피건데 보세요. 심판대는 포괄 위임 금지 위배로 판단할 때는 왜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정하냐 이거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로 근로기준법의 법규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종례는 15인 이상에만 적용되다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부 적용 사업장 범위를 확대해온 어떤 연역 종전의 근로기준법 전혀 적용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일부나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점점 확대해온 어떤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기서 규정되는 것이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령이 위임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조항 4인 이하 적용, 사업장에 적용된 어느 정도 적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측면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될 대통령의 위임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포괄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냥 보면 굉장히 어렵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자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범죄 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살인 또는 강간 등 요 정도면 어떤 고의범의 중한 범죄라고 이렇게 요 행정안전부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법령 기준의 자동차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봤어요. 범죄 실행의 수단 등을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과 같이 고의로 생명 신체에 재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한계를 딱 정해줬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식품 적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요게 너무 한정돼 있다. 너무 작다라는 거야. 살인 또는 뭐 그 아까 뭐였어요? 살인 또는 강간 등. 요게 한두개 정도는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식품 영업 적객 영업자 등 대통령이 등. 이게 너무 범위 넓다. 그 다음에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공공본행 증진을 총리령의 정을 이거 너무 추상적인 포함 위반 보시면 심판 대상은 식품 적객업자를 제외한 어떤 영업자가 하위 법령에서 수범자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경임하는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임하는 부총리. 아, 이거 바뀌었어요? 자, 정부조직법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임하는 부총리가 더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부총리 모두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경임하는 부총리, 홍남기.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경임하는 부총리, 유은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독자적으로 X. 승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저게 중요해요.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 맞죠? 국무위원 X. 조문이에요. 자, 국민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대통령 국무회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 부의장이 되는데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30명 국무위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따로 규정했죠.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대통령 첫째 보좌기관 행정을 독자적 X 보좌기관 첫째가는 보좌기관 행정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 못하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15인이나 30명의 국무위원으로 아까 봤죠? 대통령 영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총리 영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조문 국무회의 심의 사항 89조 3호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 영안까지 그리고 총리 영안 X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없는 때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소방검 간부 말장난. 자 직전 대통령이 된다.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아 잘 바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의장은 전직 대통령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은 직전 전직 대통령 중에서 직전 대통령. 저걸 바꿀 거라고는 아우 소방관 대단.
헌법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자, 헌법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X, 여기는 법률에서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 헌법에 규정된 거,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라고 해서 여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상 필수 기관은 뭐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둘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자문기관 필수 기관이에요. 필수 기관. 근데 나머지들은 둘수 있다, 둘수 있다, 둘수 있다, 둘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의기관.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에 관한 뭐 이렇게 개발 등을 통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랑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를 둘수 있다. 그거만 했지? 헌법상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법률상의 기관이에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헌법 X.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공직선거법 구조의 공무원에는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맞아요. 구조 1항,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저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로 누구를 타깃으로 하면 자치단체장,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이게 정치적 중립,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여기 공무원이란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뭐, 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다 포함되는데, 다만, 여기서 누가 빠져요? 국회의원은 빠지죠? 국회의원 빠져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인데, 국회의원은 아까 포함되지 않아요. 그 앞에 설명 참조. 감사위원은 재적 감사위원 가반수의 참석과 참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참석. 감사위원회에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 참석. 특별 의견 정도 쓰죠. 자, 기억을 해두시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맞고, 원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자,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 잘 보세요. 임기는 4년을 1차에는 원장도 중임할 수 있어요. 자, 감사위원은 원장이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데 국회의 동의 필요 없어. 임기 4년 1차에는 중임. 차이가 뭐예요? 국회의 동의를 감사위원은 얻지 않아도 돼.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원장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자, 조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감사위원으로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직무. 이게 아마 좀 약간 전문성 이런 거하고 관계돼서 아마 어떤 잘 아는. 그래서 자, 다시 감사원에서 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감사위원으로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아까 봤죠? 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재청으로 동의를 거치지 않냐고 감사위원을. 아,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위원은 원장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사정, 1차에는 중임. 자, 임기 사정 1차에 하나의 중임은 원장하고 감사위원 다 포함되는데,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감사원이, 이거 앞에서 한번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 목적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감사원은 어떤 이제 직무상의 어떤 독립성 같은 게 이게 여기에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자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재정 지원의 상당 부분 의존하는 우리 지방 재정의 현실, 이런 걸 감안해서 지방자치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했다 볼수 없다. 중앙행정기관하고 차이인 거예요. 감사원.